안녕하세요. 눈 건강지킴이 SMB안과 검안사 고선희입니다. 지난번엔 미세먼지 황사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요. 마침 오늘 촬영일에 황사가 엄청 심하게 왔더라고요. 지난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 가을엔 환절기 영향, 겨울엔 난방, 여름엔 에어컨 바람 등 환경적 요인, 그리고 평소에 눈을 건조하게 만드는 습관, 수술을 했다면 수술 후 쓰는 안약에 들어있는 보존제 성분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 유발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건조해진 눈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건조증은 완치의 개념이 없고 일종의 컨디션이기 때문에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평소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컴퓨터, 스마트폰, TV, 책 등 뭔가를 집중해서 보면 눈 깜빡이는 걸 잊고 잘 안 하게 돼요. 무의식 중에 눈을 깜빡이며 살기 때문에 집중해서 뭔가를 볼 때는 의식하지 않으면 깜빡임 횟수가 줄어서 눈물이 마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뭔가를 볼 때는 눈을 자주 깜빡거리는 걸 의식을 해야 합니다. 자, 지금도 생각해보면 이 영상을 보면서도 눈을 많이 깜빡이지 않으셨을 거예요. 중간에 한 번씩 먼 곳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따뜻한 찜질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눈물은 물만 있는 게 아니라 점액층, 물, 지방층이 있는데 점액질은 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해주고 지방층은 물이 금방 마르지 않게 해주게 되는데 이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건조증이 되는 거예요. 특히 지방층이 나오는 샘이 막혀서 굳으면 다래끼가 되기 때문에 따뜻한 찜질로 녹여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세 번째, 물을 많이 마셔 몸에 충분한 수분을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1.5L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 생활하는 공간의 습도 조절을 잘해주세요. 저는 가습기보다는 수건을 널어놓는 게 효과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인공 눈물을 넣어도 뻑뻑함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통증, 충혈 등의 증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면 병원에 방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로션을 바르는 것처럼 눈에도 인공 눈물을 수시로 넣어주어 눈 표면에 노폐물을 씻어내고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좋은데, 다만 안구건조증은 인공 눈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방치한다면 각막이나 결막에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건조한 눈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습관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